네, 스페셜 V의 보석 같은 코너, 닥터 V, 닥터 드래곤, 김원종입니다! 드디어, 닥터 V가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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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닥터 V 많이 기다리셨죠? 자, 이번 시즌 정말 여러분들 빵빵 터지는 재미와 감동으로 여러분들 한 시즌 스페셜 V 닥터 V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닥터 V 이번 시즌 저 혼자 진행하느냐? 아니죠. 저의 새로운 파트너 닥터 V 진행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김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아까 뭐 하고 계신 거였어요? 제가 또 배구 하면 또 잘하거든요. 아, 그래요? 연습하고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네. 둘, 셋. 저 배구 선수도 되겠죠? 저 배구 선수도 되겠죠? 이 마스코트는 그 팀이거든요. 아, 그쵸. 그 팀. 예. 그 팀. 근데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마스코트 탈을 벗는 순간 깜짝 놀라십니다. 왜? 이 마스코트를 딱 벗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군지, 누군지 않습니까? 안 돼, 안 돼! 똑같이 봐봐, 일단 먼저 봐요. 하나, 둘, 셋! 와! 안녕, 한국전력 서재덕입니다. 네. 자, 저희 한국전력 서재덕, 서재덕. 힘든데 빨리 들어가죠. 아. 자, 이번 시즌 처음으로 닥터보이가 습격을 하는데 네. 오늘 어떻습니까? 네, 뭐 매년 매번 여기 올 때마다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뭐 네. 올해도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아, 이번 주도 자, 뭐 첫 회 기대가 굉장히 되고요. 저희는 그러면 들어가 있을 테니까 네. 이거 다 지금 들어가. 시키는 거 다 해야 하란 말이야. 그럼요. 다 주소, 다 주소, 다 주소야 돼,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공기업이야. 호버컵 처음으로 우승했는데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감독의 목표는 항상 우승입니다. 우승이지만 그래도 이 팬들한테 더 좋은 경기를 해 보이고 우리 선수들이 부상 없이 하면은 지난 시즌보다 더 한국 전력이 더 비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촬영하는데 우리 선수들 재밌게 신나게 환하게 웃으면서 모든 스트레스 확 날 수 있게끔 잘해라. 리얼 습격 닥터 V 이번 시즌 저희가 처음으로 습격할 팀은 바로 한국 전력 백서! 닥터V를 하면 항상 웃음 보장, 재미 보장, 감동 보장까지. 와, 그나저나 코브컵 우승했어요. 우리 강민홍 주장. 네. 예, 아, 주장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코브컵 우승을 했어요. 네. 아니, 한국전력이라는 팀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한 코브컵 네. 우승이에요. 네, 네. 아, 저희도 뭐 우승을 목표로 나갔지만 네. 네, 이렇게 결과가 좋을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네. 우승하게 된 원동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팀워크가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 저희가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노력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 팀워크에는 주장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 방금 이 외국인 선수들에게 감독님들이 훈련에서 한국말을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는지. My name is like when I spike or But in Korean, I don't know. 특별히 한국어를 얘기하지 않고 스파이크하기 전에 바로 튀라고 크게 소리를 바로 튀! 네. 바로 튀! 그러니까 바로 튀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네. 밥 먹을 때도 바로 튀! 지금 갈 때 숙소 갈 때도 바로 튀! 떠볼 때도 바로 튀! 바로 튀면 다 되는 거잖아. 바로 튀! 재미는 없는데 굉장히 바로 튀 선수가 원래 이렇게 조금 차분하고 얌전한 성격인지 뭘 보게 남자일까? 누구남이 돼서 돌아왔어요. 네, 애 아프다가 쓸 수가 없고 또. 아, 정신을 차리고 보다 보니까 제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편에 보니까 또 저랑 똑같은 애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어. 아들이에요? 딸입니다. 딸. 언제 데리고 와요? 네? 언제? 아니 미디어 데이트 우승을 하면 신영수 감독님 상의 타이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생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우승 공약을 미디어 데이 때 우승 공약을 얘기하셨어요? 뭐요? 이따 할 거잖아. 이거 나중에 나가니까. 아니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따 뭐 할 거야? 이따 뭐 할 거야? 아유 우승 공약 뭐 할 거야? 진짜 해야 돼요? 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따가 물어볼 거라고 100% 물어봐. 아 이거 안 해? 아 진짜 물어본다니까? 근데 전 재능이 많은데? 해 물어봐. 우승 공약도 있고 우승하면 뭐 해주세요 요구하는 거 이런 거 있어. 저희 우승하면 감독님 상의 탈이 어 요구하는 거? 대박. 일단 몸이 좋으시잖아요 또 감독님이. 네, 또 감독님이 아 정말 몸이 좋으시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아, 충분히 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승했을 때 우는 일락말락하는 모습을 봤어요. 혹시 운 사람 있어요? 코보컵 때?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윤동우 선수가 울었습니다. 아니 눈물을 보이시면 어떤 감정에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냥 복잡했던 것 같아요. 오... 오랜만에 빵파라 터지면서 네. 이렇게 꽃가루 같은 데 내려오는 게 그런 게 봤었어. 우승 어떻게 보면 경험이 이 팀에서는 아 신봉이 형 있구나. 신봉이 형 우승해 봤어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 신봉이 형 우승해 봤어요? 해봤지. 몇 번이요? 나도 경기리그 몇 번? 아 현대 있을 때 현대 있을 때 하고 나오고 예 아니 V리그 생각나서 몇 번 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번에 10년 만에 우승해가지고 감회가 새롭더라고. 예예 예. 그리고 내가 많이 승리는 안 했지만 네. 그래도 해봤어. 아, 10년 만에 후배들이 많이 도와줘서 해가지고 많이 기뻤는데 네? 제가 반말 칭찬을 전합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다들 고생했는데 그래도 네. 다들 저희 팀은 말 그대로 외인구단이거든요. 예. 각자 이게 박민우 선수, 윤모 선수, 자기 정지현 선수. 아, 그러네, 다 진짜. 조찬현 선수. 다 사연이 있네. 그렇게 해서 더 뜻깊더라고요. 저도 그래도 비록 뒤에서 많이 보고 했지만 후배들이 잘해줘서 고맙고 솔직히 나는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우승하니까 오래 붙어 있으니까 우승도 해보더라고요. 너무 슬프게 얘기하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마태형으로서 공약 한번 가죠. 공약이요? 뭐 우승하면 제가 뭐 상의 옷 까고 노래 한번 부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거 팬들한테 뭐 밥 그걸 받아가지고 네. 뭐 팬들이 좋아하는 걸 다 뭐 원하는 대로 해주겠습니다. 예. One, two, three, four. 안 할라는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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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한다. 대구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야, 탁구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나는 너네랑 동갑인 명지구에서 전학온 황원선이라고 해. 반가워. 오, 너 별명이 뭐야? 난 닮은 게 되게 많아. 닮은 얼굴. 누구누구야 얘기해봐봐. 나는 이승범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허지웅 닮았다는 허지웅! 소리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오갈수 닮았다는 오 닮았어! 이세영 이세영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유시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와 진짜 천의 얼굴이다. 너 멸치도 닮았대 애들이. 멸치가 제일 많이 닮았고. 와 대박이다. 난 천의 얼굴이야. 안녕 나는 칼고에서 전화 온 전진영이라고 해. 야 너네 진격 발표할게. 얘 내년 5월달에 결혼한대. 아직 멀었어. 여자친구 자랑 좀 해줘. 뭐 운동도 이쁘고 키 크고 늘씬하고 착하고. 그러면 너 여자친구는 직업이 자원봉사자야?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해. 한마디만 할게. 사랑해. 와. 나의 매력 포인트는? 에? 와 진짜 어렵다. 와. 이거 내일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할수 맞춰. 다른 거야 다른 거. 너의 매력 포인트? 없다 없다. 네가 생각할 때 어디야 정답이?
첫인상. 첫인상. 첫인상이 매력 포인트라고? 말도 못 걸리네. 이 질문하고 답하고 맞아? 나의 매력 포인트는 첫인상. 너는 돌매야. 첫인상 되게 안 좋아. 돌매야. 볼수록 괜찮아. 너 진짜 볼수록 괜찮아. 첫인상은 아니야. 야. 너의 단점이야, 첫인상은. 진영이가 이래봬도 춤을 잘 춘다고 하더라고. 진영이가야. 진영아, 너는 근데 아직도 애교 있다. 진영이 몇 달? 1달. 닥터부위에서만 볼 수 있는 선수들의 숙소! 저희가 단순히 숙소 탐방만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 선수들이 깨끗한 방에서 얼마나 청결하게 자고 있는지, 혹시 더러운 방에서 자고 있는 건 아닌지 저희가 세균 측정기로 선수들의 방을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더러운 방에서 생활을 하는 선수에게 앞으로 좀 깨끗하게 생활을 하라고 네.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갑시다!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전력 팬분들이 이 방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대요. 제가 착하게 주실 건데 다 열어봐도 돼요? 네, 열어보세요. 네, 방 청소 하신 거예요? 아니요. 열어볼게요. 먹을 거 대박. 이거 여기다 이렇게 보관하세요? 아, 빈박스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승현 선수 일어나요. 저 입을 거둘 거예요. 빨리 해봤던 거 아니죠? 뭐야 이건? 비데? 거청소 거세서 아 모즈 비데. 아 근데 뭐 별게 없네. 뭐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았는데 여기까지 이건 보고 옷장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안돼 이게 뭐야? 아무 먹여주세요. 이거 보내주세요. 여기는 온갖 빨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지금 여기 그래, 여기부터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잠시 보여드린 걸로 하고. 한국전력 유니폼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누가 있었어요 그럼? 그 걔는 뭐 맞아 확실해? 여기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서 합숙하지 않아요? 집이 가까워서 수원이어가지고. 약간 전진용 선수랑 좀 다른 게 이승현 선수는 되게 깔끔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깔끔한 것 같아요. 정리정돈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아 근데 아까 봤어요 저 오프닝 하기 전에 매트에서 애기 동영상 보고 아 영상도 봤어요. 일어나 있네. 빠 서재덕 선수가 아 프로포즈는 혹시 했나요? 자기야 이제 좀 더 쳐줄게. 프로포즈 했나요? 프로포즈? 통영으로 말씀드려야 돼? 아니요. 전진용 선수가 어떻게 프로포즈를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라고. 일단 서재덕 선수한테 물어볼까요?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진수 잠깐만요. 일로 와. 어디 한 선수? 들어와요. 김진수 선수 옆으로. 아니 근데 왜 이 방에서 있는 거예요? 저 놀러 오다 그냥 잠들었어요. 왜 리베로들은 항상 외국인 선수한테 안길까요? 맞지. 아니 항상
당겨. 코브컷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뒤가 불킹 하고 쳐다보는 걸 진짜 무시고 무섭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옆에 저도 모르게 그냥 뛰어 점프 들어가서 맞아 오히려 그 사람은 왜 이래. 김민 선수 여자친구가 이렇게 미인이라고 누구예요? 다 소문났습니다. 다 정보 다 조사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찔러. 안 찔러. 그거 들어가면 안 돼. 이거 한동안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냥 일단 찔러. 그런 거야? 여자친구 이쁘다고 했는데 누구 닮았어요? 박민영. 네, 사진 좀 보여줘봐요. 사진요? 나만 볼게 진짜. 대박. 어떻게 보면 박민영 씨보다 이뻐. 아우 감사합니다. 어, 진짜로. 우정 선수는 왜 헤어졌어요? 저 있는데요? 야, 아, 이런 거구나. 너 봐봐, 이거 찐하잖아. 아, 이런 거. 아, 이런 거. 왜? 아, 이거 왜? 아, 우리 박성우 사랑 최초로 인터뷰 하나 쥐가 났습니다. 아니, 이거 뭔지. 제가 많은 방을 다녔지만 이 방은 유난히 더 저런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김진우 선수가 자고 있는 이 베개의 세균을 한번 그만 드시라니까. 아니 팔 빠져 그러다가. 과연 김진우 선수가 자고 있는 이 베개는 세균이 어느 정도일까요? 1. 오.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이게 갑니다! 아!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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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을 것 같아요.